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4단원 느낌을 살려 이야기 읽어주기에 콩 한 알과 송아지를 스스로 읽고 자신의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지를 보면서 콩 한 알과 송아지의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스스로 읽기도 잘 하고 있지요? 네, 약속대로 스스로 읽기도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내용도 생각해가면서 읽어주도록 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걸 좀 더 느낌을 살려서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 홍하늘과 송아지를 읽고 느낌을 살려 이야기를 읽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알아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읽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준비되었나요? 네, 국어책 112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콩 한 알과 송아지를 읽고 느낌을 살려 이야기를 읽는 방법을 한 번 더 알아볼까요? 먼저 인물이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말할지 떠올려 보세요. 자, 첫 번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너희도 많이 컸으니 내년엔 할아버지 생신 선물을 준비해 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읽은 것처럼 읽으면 어때요? 네, 좀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되었다, 이런 생각하면서, 자, 이제 나는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이 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어떤 목소리로 말할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옛날 어른처럼 점잖게 말씀하실 것 같아. 딸들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미소를 짓고 계실 것 같아. 이렇게 두 친구가 생각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사극을 보면 이런 옛날 배경의 사극이 있죠. 그런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런 영감님 혹은 아저씨를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양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양반들은 보통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짓고 말을 천천히 하죠. 그런 걸 본 걸 한번 되새겨보면서 딸들에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무섭게 딱딱하게 말하지는 않겠죠? 사랑하는 딸들을 쳐다보면서 말하니까. 자,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니까 약간 굵게 내어도 될 것 같아요. 턱을 당겨서 이제 너희도 많이 컸으니 내년엔 할아버지 생신 선물을 준비해보아라. 네, 스스로 웃으면서 말하면 훨씬 더 인물의 표정에 가깝게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인물을 생각하면서 목소리도 약간씩 변화를 주면 훨씬 더 느낌을 살려서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럼 실감나게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의 표정과 목소리를 떠올리며 짝과 함께 읽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짝과 함께 읽기에는 지금 우리가 혼자서 원격 학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 거예요. 자, 큰딸. 자, 큰딸의 상황은 어땠죠? 큰딸은 이 콩 하나를 소중히 여겼나요? 네, 아니에요. 큰딸은 그럼 어떻게 말했을까? 네, 콩 하나를 아주 무시했겠죠?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있는 걸 보니까 콩 하나에는 관심이 없나 봐요. 내가 예뻐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나 봐요.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 약간 툴툴거리면서 약간 무시하듯이, 큰딸이니까
아가씨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작디 작은 콩 하나로 텀블 준비하라고? 말도 안 돼! 여러분이 마치 큰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배운 큰따옴표 여기 나왔죠? 그리고 하라고? 하고 묻는 말도 나왔어요. 물음표. 물음표가 나오면 약간 높여서 읽으라고 했죠? 끝부분을 올려서 읽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작디 작은 콩 하나로 선물을 준비하라고? 네, 이렇게 끝을 올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정말로 앞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돼! 초들거리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둘째 딸. 둘째 딸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네, 콩을 심어 넣고 있었어요. 과연 둘째 딸은 콩을 심으려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네, 둘째 딸도 콩을 심으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상의 없이 그러던가 말던가, 예, 그런 의미로 콩을 심어 놓으면 가만히 둬도 무럭무럭 자랄 테니까 난 관심 없어. 그러면서 발로 꾹 눌러버리죠. 네, 역시 둘째 딸도 욕심있게 또 즐겁게 그리고 뭘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할 테니까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면 되겠어요. 이제 막내딸. 막내딸은 어땠어요? 막내딸은 정말로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는 의욕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읽을 때도 그런 점을 살려서 읽어주면 좋겠어요. 꽁을 팔아서 무엇을 살까? 네, 역시 물음표가 있죠. 네, 막내딸의 말도 큰따옴표로 묶여 있어요. 네, 무엇을 살까? 정말로 즐겁게. 네, 무언가를 곰곰이 떠올리는 표정과 기분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면 인물의 표정과 목소리에 맞는 있는 것이 될 거예요. 어때요? 인물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떠올리면서 또 인물의 표정과 목소리는 어땠을지 떠올리면서 읽어보았나요? 네, 이제 연습이 되었으면 전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못 들어주시면 괜찮아요. 자기 스스로 읽고 자기 스스로 평가해봐도 좋아요. 부모님께 읽어드리면 가장 좋지만, 예,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가족 중 다른 사람, 뭐 동생도 좋고 언니도 좋고,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예, 나 혼자 스스로 읽어도 좋아요. 녹음을 할 수 있다면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느낌을 살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건 선생님과 함께 읽을 거예요. 어떻게 읽으면 좀 더 느낌을 살려 읽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고 읽어봅시다. 인물의 표정과 목소리를 떠올려봐요. 인물이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말을 할까? 자, 처음에 아버지가 얘기할 때, 딸 셋을 불러놓았을 때 어떤 표정이실까? 예, 딸들이 어떻게 해올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올지 기대도 하시겠죠? 딸들을 대하니까 아마 살짝 미소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말을 점잖겠죠? 그래서 아마 말을 조금 천천히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표정도 흉내내면서 읽으면 더 실감날 거예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는 읽어봅시다. 콩 한 알과 송아지. 따라 읽으세요. 글 한혜숙, 그림 김주경. 이 부분은 그냥 이야기니까 평소에 책 읽듯이 읽으면 돼요. 옛날 옛날 어느 동네에 어여쁜 딸을 셋이나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갈아입고 있죠. 하루는 아버지가 딸 셋을 한자리에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도 많이 컸으니 내년엔 할아버지 생신 선물을 준비해 보아라. 그러고는 콩 하나씩을 나눠 주었어요. 차근차근 콩 하나로 선물을 준비하라고? 말도 안 돼! 큰딸은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큰딸은 콩 하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죠? 예,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콩 하나를 비웃듯이 읽으면 좋겠죠? 소중한 것을 가진 느낌으로 읽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작은 콩 하나로 선물을 준비하라고? 말도 안 돼! 투정하듯이 그렇게 읽어주면 좋겠죠? 콩을 심어 놓으면 가만히 둬도 우럭우럭 자랄 테니까. 자, 둘째 딸은 콩을 땅에 심고 꾹 밟아 놓았어요. 둘째 딸은 예, 콩을 심기는 했지만 정성껏 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의 없이 예, 무심하게 그냥 툭 해버리듯이. 그래서 읽을 때에도 콩을 심어 놓으면 가만히 둬도 무럭무럭 자랄 테니까 이렇게 조금 책임감 없어 보이게 읽었어요. 그런데 막내딸은 산에 올라가 콩을 미끼로 써서 꽁을 잡았어요. 꽁을 팔아서 무엇을 살까? 셋째 딸은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요? 막내 딸은 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죠? 정말로 콩을 미끼로 사서 꽁을 사서 무엇을 살까 궁리하는 거. 우리 열심히 궁리할 때, 뭘 생각할 때 아주 집중하는 목소리가 되죠? 예,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면 기분이 좋고 꼼꼼히 떠올리는 표정, 목소리 생각하면서 읽어줘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뭘 할까 막 이것저것 궁리하는 목소리로 꽁을 팔아서 무엇을 살까 이렇게 기분 좋게 읽어주면 좋겠어요. 백신쪽입니다. 막내딸은 꽁을 팔아 병아리 한 쌍을 샀어요. 병아리를 어미닭으로 키우고 어미닭이 달걀을 낳으면 병아리를 까게 하여 다시 어미닭으로 키웠어요. 네, 여기는 쉼표가 하나 나왔죠? 네, 문장이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 걸 연결했어요. 그래서 그냥 읽기에는 너무 길지요? 그럴 때는 쉬어가라고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도 쉼표로 표시를 해주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쉬어서 띄어 읽도록 해요. 자,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침내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 생신날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세 딸을 불러 선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큰 딸과 둘째 딸은 고개만 수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막내 딸이 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막내 딸은 콩 한 알로 송아지를 사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함박 웃음을 지었어요. 어때요? 지금은 그냥 설명하는 문장이지만 선생님이 읽을 때 그때 이렇게 긴장감 있게 읽었죠? 네. 그때 막내 딸이 이렇게 읽는 것보다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서 서로 대화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긴장감을 주거나 강조하거나 혹은 큰 소리로 읽거나 이렇게 조절해주면 이야기가 더 재밌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네, 좀 더 재밌으라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읽어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인물의 느낌을 살려 이야기를 읽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두 번 읽었는데, 자, 이제 한 번이 남았네요. 마지막 한 번은 누구 앞에서 읽어보자고 약속했죠? 네, 부모님께 읽어드리기로 했죠? 부모님께 읽어드리기가 힘든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다른 가족도 좋고, 네, 다른 가족도 지금 없으면 혼자 스스로 읽어도 좋다고 했어요. 인물을 나누어서 읽어도 참 재미있으니까 혹시 가족이 있으면 인물을 나누어서 읽어보기도 해요. 그럼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읽는 게 심심하거나 아니면 녹음을 할 수 있는 친구는 녹음을 해서 스스로 듣기를 하면서 스스로도 평가해 보세요. 자, 그리고 부모님께 읽어드린 친구는 학습지에 있는 마지막 부모님 평가에 평가를 해주세요. 물론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네, 내가 스스로 읽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목소리의 크기. 네, 속으로 안녕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네, 읽기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읽기니까 크기를 적당하게. 그렇다고 너무 크게 읽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말의 빠르기를 알맞게 하여 읽었나요? 부끄럽다고 너무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당한 속도로 읽어주세요. 세 번째, 역할에 맞게 실감나는 목소리로 읽었나요?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큰딸, 둘째 딸의 목소리, 그리고 막내딸의 목소리, 인물의 목소리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읽으면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평가만큼 색칠도 이렇게 잘했어요 하고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오늘은 느낌을 살려 이야기를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을 다 읽었다고 그만 읽지 말고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야기책도 읽으면 읽을수록 인물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표정과 목소리로 읽을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콩 한 알과 송아지로 우리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제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느낌을 살려 책 읽는 방법 좀 더 배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